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남자분들을요 라이징스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예능계의 블루칩이시죠. 엠블랙의 이준 씨를 바로 만나보시죠. 어허.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들이라면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패션 TV에 꽂히자 빛나는 보석 같은 코너 라이징스타 출발! 이번 주 라이징스타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라이징스타 엠블랙의 이준입니다. 어서와요 우주주. 케이팝으로 한류의 중심에 운동선 엠블랙의 이준. 그리고 무대 위에 카리스마 담당은 물론 연기를 통해 할리우드까지 진출. 하지만 알고 보면 말이죠. 3천 하나도 그냥 딱 기억에 남는 거. 무서워. 네? 그럼 의외의 백침으로 예능까지 접수하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은 이 멋진 청년 한번 만나볼까요? 우아한 발걸음의 럭셔리한 근로. 이준이 나보다 인기 많은 건 못 참아. 박수게. 이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어이, 레이디 조조. 박슬기랑 스캔들은 냈어, 안 냈어? 뭐?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 그가 왔다! 내가 널 죽어놨다. 악의 무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 이준. 현란한 검수로 움직이 나섰는데요. 과연 슬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막았다 싶었는데! 길거리에서 해보기 처음이시죠? 당연히 처음이죠. 되게 민망하네요. 인기도 좀 이렇게 실감해 볼게요. 거리를 한번 나가볼까요? 어, 거려. 너무 좋아요. 그래요? 가자. 신난다. 오랜만에 이준 씨와 거리 데이트에 나섰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강남 거리에 나왔어요. 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파가 이미 몰려들었어요. 야! 착한 여자. 저도 생각해요. 자동적인 소녀배를 따뜻한 포기로 하나 주자. 겁나도 괴로 싹싹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요. 네. 이준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네. 배치미로서의 매력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우리 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자. 네. 좋아. 외자. 누구 날 외자. 6세? 38. 저기 한 뒤에서 팬이 42! 네. 네, 네. 소원이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뽀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결국 통으로 하겠어요. 예. 남자분. 남학생들도 만나봤는데요? 평생 이준 씨 팬이세요? 아, 완전 팬이에요. 진짜요?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무용도 완전 잘하고 진짜 잘 치고 다시 넘기세요. 자신 없는데 아마 준영보다 잘하지 않을까. 아, 그래. 아, 내가 뭐 어때서? 누구다 여자, 누구다 여자. 오, 오. 25. 오. 어. 54. 오. 7, 오. 45. 오. 야, 아니야, 35 좀. 아. 75, 45. 35. 아, 쓰러지 마. 몰라. 두 분 다 잘못하면 어때요? 어쨌든 팬과 함께 승리의 세리머니까지. 야, 감사합니다. 리무진으로 이동하는 길, 아우 수많은 팬분들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이준 씨 인기가 정말 굉장하죠. 우여곡절 끝에 팬들한테 둘러싼 리무진을 발견, 힘겹게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준 씨 인기가 이 정도예요. 어, 정말 살짝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이준 씨가 먼저 팬분들한테 언질을 준 것이 아니냐. 아,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스타일 뭐야 스타일인가? 아니 누가? 방송도 없고 재밌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죽을 뻔했어도 방송이 재밌게 나오고는 너무나 솔직한 매력으로 우리 이준 씨의 과거 모습들을 저희가 또 자, 처음에 보실 영상은요. 이준 각종 데뷔 영상입니다. 2009년 엠블랙으로 데뷔한 이준 씨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이때 복근이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역시 노출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요. 아, 윤호 중심이 네. 근육의 그 명암을 되게 잘 넣어주세요. 근육 명암을. 3사 중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윤호 중심이. 네. 기억에 남는 사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데뷔 초부터 정제를 먹을 뻔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올렸는데 그걸 몇 달 동안 방송하다가 제지가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올리려다가 말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다 보여줄까? 싫어! 하면서 보여주다가 다 내리고 팬들의 애가 잡는 동기는 요 장면 말씀이시죠?
끝나면은 연습생들끼리 맥주를 먹으러 가요. 예. 예. 새벽에 맥주를 회사는 먹고. 모르는 거죠 지금 회사는? 알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어쩔 거야. 그렇겠어. 이미 내가 탔는데. 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맨날 먹었어요. 영화 데뷔작이죠? 이때 비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준 씨는 할리우드 배우세요. 아 정정할게요. 할리우드 아역 배우요. 아역 배우. 이 작품을 하면서 네. 많은 걸 배웠고 정말로 깨달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선생님. 그래요? 칼로 코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코가 그때 맞은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만족해요, 근데. 그래요? 남자다운 것 같아. 잘 부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양념이. 이분 잠깐만요. 하드. 대체 어떤 데뷔 영상일까요? 김수민 선생님도 나오시네요. 하득.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영상이 아닌데 네. 이 광고가 네. 건장한 시골 청년이었어요. 아~ 그래도 이대 탈로 하고 김수민 선생님이 김치를 주시면은 제가 먹고 맛있다! 맛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수민 선생님이 이렇게 정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 주실 때 진짜 입 큰 거 있죠? 이 한 면을 다 주세요. 먹고 볼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우 다 먹고 생김치를 네. 아 김수민 선생님 아 김치 너무 그때 맛있게 먹어가지고 직접 시켜 먹었어요. 제가 홈쇼핑 보장을 했는데 되게 존경합니다. 그거 말고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한 김에 가발 모델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속옷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여자 속옷 모델 같은 건데 그때도 왕자가 있었나요? 복근? 딱 사그라들 그 시점이었어요. 사그라들? 그거 찍는다 그래서 급하게 막 했어요. 네. 일본에서 10일 동안 숙성으로 네. 그 돈들은 다 모아서 어디다 썼어요? 아직 있어요? 경제관념이 그래요. 그 노후 때 예. 화려하게 살자. 아. 네, 노후 데뷔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네. 용돈 드리거나 혹시? 다 드려요. 전 100% 다 드려요. 엄마나 아빠가 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태어났을 때부터 든돈이 얼마예요, 저한테. 오,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갚으려면. 네. 어 정말 올바른 효자예요, 효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은요. 네. 이준의 숨겨진 매력입니다. 이준 씨 하면 파격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이때 당시에 너무 평강으로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결별한 거 아니냐 난리도 아니었죠? 네, 이때 사실 아 사람들이 모르실 텐데 네. 다래끼가 났어요 눈에. 예, 왜냐면 다래끼가 나가지고 네. 평소 때부터 화장을 더 진하게 해서 가렸어요. 예. 안 가려지는 거예요 잘. 네, 네. 그래가지고 아 눈물을 한번 흘려보자. 어머. 카메라 돌기 전에 뒤에서 안약을 미친 듯이 넣었어요. 막 든 다음에 눈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네. 딱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팍 쏟았어요. 항상 저는 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다 수시로 바꿔요. 이준 씨는 현대무용을 전공한 스피커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매력이 있었으니 이런 문제 잘 안 씻잖아 네가. 땀이 많았거든. 저 온몸에 땀인데 그냥 말리고 거의 2년 넘게 먹었는데 응. IQ가 걔가 계속 떨어져. 지금 100도 안 돼요. 정말 예능으로 웃기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어 그래요? 100은 넘어요. 정말? 아까 구구단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무시할 수가 없네요. 해보실래요, 정말 해볼래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8회. 72.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44. 16. 58회. 48. 와! 58회 어떻게 48회 나와요? 45죠. 45죠. 50. 아, 진짜! 아,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다꽃을 피우는 사이에 네. 어느덧 이준 씨의 삶의 향이 묻어나는 그곳 도착했습니다. 어, 어디지? 모르는 척 하고 있네. 지금 진짜 바보 같았어요. 예. 날고 싶다, 날고 싶어. 한 마리 백조가 되고 싶었던 좀 짧은 발레리나 날개를 내줄 내비 빨리 와주어요. Where are you? Oh, here it is. 읍스! 아 진짜 너무 신났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한 것은 네. 또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자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다 뭐 이런 그거 기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 있어요? 정말로 우와, 처음에 아름다운 수익이 누나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어머! 저도 하나 해볼게요. 네네. 예. 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뭐지?
씨의 매력이 너무 넘쳐서 네.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네. 같이 결혼하고 싶다. 이게 결혼인가? 결혼이에요. 저는. 결혼이 늦게 결혼을 조기라니까요, 저는요. 오늘 너무 인터뷰하시느냐 수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아, 예, 맛있겠죠? 김치볶음밥 사연 다들 아시죠? 밥을 김치볶음밥만 사줘요. 아유, 김치볶음밥에서 저희가 미각이 없어요. 오, 왜? 야, 맛있겠죠? 아, 좋아. 자, 마지막. 아. 마지막 도시락 메뉴는 뭘까요? 아유, 아유, 아유 역시나. 아유, 아유. 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려보세요. 와. 어머, 너무 맛있게 먹네요. 김치볶음밥은 네.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좀 억울한 거는 네. 김치볶음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하면 김치볶음밥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치볶음밥을 하루 오늘은 두 끼를 먹네요. 이준이란 사람, 이준이란 배우, 이준이란 네. 가수가 예.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수로서 정말 능력도 있지만 연기도 잘하지만 네. 그냥 동네 오빠 같은 바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동네 바보. 오늘 바보 네. 같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네. 동바돌이거든요, 저희가. 네. 동네 바보들이라고 친근한 그냥 애.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카리스마 소탈함을 동시에 가진 멋진 청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라이징 스타 이준 씨였습니다.